새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반말 모드로 하다가 이번에 4강부터는 존댓말 모드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바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또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막 반말도 나오고 존댓말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강에서는 우리가 스트링 파우치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그거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숙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많이 들고 계시죠? 스트링 파우치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쵸? 끈을 양쪽으로 이렇게 집어서 쫙 잡아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크게 만들면 스트링 파우치처럼 생긴 왜? 백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강을 안 들은 분들은 스트링 파우치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셔야 이번 4강에서 또더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4강에선 뭘할 거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퍼를 단 파우치를 만들 건데 입체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볼 거예요. 지퍼 다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지퍼 파우치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는 우리가 지퍼만 달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에 앞서서 지퍼 노루발에 대해서 요 사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반 노루발이 끼워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보통 요게 디폴트로 끼워져 있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뺄 때는 뒤에 보면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누르면 얘가 쏙 빠지게 되는 원터치형이라고 해요. 아주 오래된 재봉틀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재봉틀들은 다 이렇게 원터치형으로 생겼어요. 요걸 누르면 네, 똑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원터치형이라는 건 노루발 위에 이렇게 바가 있어서 요 바가 여기에 딱 끼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요 바의 사이즈는 거의 모든 재봉틀이 동일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재봉틀도 한두 개는 있어요. 일단 지퍼 노루발로 갈아 껴야 되는데 지퍼 노루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노루발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노루발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퍼 노루발은 여기가 이렇게 앞부분이 삐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바가 일반 노루발에 비해서 상당히 넓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도 걸수 있고 이쪽에도 걸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노루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가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부분에 요거는 그냥 이제 방향 지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잡아주는. 일반 노루발을 보면 노루발이 상당히 여기가 넓적하고 크잖아요. 잘 잡아주는데 지퍼 노루발은 얘가 이렇게 넓적하지 않아서 잘 잡아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면 제가 일단 한번 여기다가 끼워볼게요. 아무 쪽이나 한번 끼워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네. 끼울 때 노루발 내려서 이렇게 하면 똑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이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지퍼를 놓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내렸을 때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을 한번 볼게요. 예, 이 위치에 올수 있죠? 그리고 이 노루발은 지퍼 날 옆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지퍼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앞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노루발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얘를 빼고. 자, 일반 노루발 다시 갖다 대고 노루발 내리면서 끼워줄게요. 네, 끼웠고 올려보고. 다시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지퍼를 갖다 놓는다 하면 얘가 벌써 이렇게 지퍼의 윗부분을 깔아 뭉개게 되잖아요. 그래서 똑바른 선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퍼 옆쪽으로 움직여 보자 하면 바늘이 너무 지퍼 날과 너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퍼 노루발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쪽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지퍼 노루발은 일단 우리가 재봉틀을 구매하시면 거기에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퍼 노루발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걸로 다시 갈아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빼보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일단 오늘의 준비물은 이래요. 가장 간단하게 만들 거라서 제가 요 결정한 사이즈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만든 사이즈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로는 15cm고요. 세로는 24cm로 만들었고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심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일반 원단은 조금 힘이 없어서 이런 심지를 붙이는데 이 심지는 접착 심지라고 해서 뒤가 까끌까끌한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그 부분이 원단의 안쪽에 닿도록 대고 다리미로 5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고 또 옮겨서 누르고 그런 식으로 전체를 딱 붙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뒤집어서 겉면에서 다시 한번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접착시켜야만 얘가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습니다. 요거 할때 온도는 중간 온도로 하시면 돼요. 실크 나일론 이렇게 써 있는 다리미의 중간 온도로 다리면 좋습니다. 고온으로 다리면 이 심지가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퍼는 20cm 이상만 구입하시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지퍼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는 지금 이 날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쇠로 된 지퍼가 있어요. 쇠로 된 지퍼는 대부분 우리가 청바지 만들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그런 지퍼를 사용하면 우리 새봉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부러지는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보통 이 정도의 길이 지퍼는 바지 지퍼라고 해요. 이런 지퍼 하나 구입하시면 되고요. 20cm 이상이면 됩니다. 넉넉하게 20c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단보다 사이즈가 좀 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물 끝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납작 파우치예요. 이 파우치는 지퍼가 들어가는 파우치인데 상당히 납작하고 그냥 이렇게 어디 입체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먼저 우리는 요거를 만들면서 어떻게 지퍼를 다는지 배워보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발전된 입체로 되는 파우치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흥미진진하죠? 딱 귀여운 사이즈예요. 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보다 2cm 작게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신 후에는 여러 크기로 다양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단에 심지를 붙여 놓았죠. 이렇게 심지를 붙이고 싶지 않다면 제가 사용한 요청 원단처럼 좀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청바지, 그냥 입던 청바지에서 잘라낸 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바지 뭐 오래돼서 안 입는 거 있어. 그러면 그거 사용하시면 안쪽에 심지 붙이지 않아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저는 심지를 붙인 요 원단은 어떻게 하냐면 만드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네 면을 다 오버록 할 거예요. 지그재그요. 네. 일단 제 재봉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 폭 조절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바늘 폭은, 저는 한뭐4 정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바늘 땀의 크기는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직선밖에 아니고 지그재그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노루발 들고요. 4면 모두 다할 겁니다. 지그재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까? 혹시 고민하는 분 계실까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거 밖으로 나가도 되나? 막 이거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어차피 실이 이 바깥에 올이 풀리지 않는 역할로 얘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바깥까지 가면 더 좋아요. 근데 꼭 거기에 맞추기가 힘드니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갔다 올 거니까 되돌아밖에 하지 않고 그냥 쭉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그재그는 한번 이렇게 바늘 꽂아 놓고 그 상태에서 노루발 들고요. 얘를 돌려서 다시 노루발 내리고 네, 또다 왔을 때는 이렇게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노루발 들고 방향 전환해 줍니다. 네, 또 똑같이. 다 왔고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시작한 부분으로 가서 한번 같이
풀리지 않게 몇 번만 박아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실을 끊을게요. 지그재그 다 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는 얘가 이렇게 접힐 거거든요. 이렇게 접혀서 얘처럼 한 몸통으로 될 거예요. 얘 보면 위아래 지금 어디 재봉선 하나 없죠? 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힐 거기 때문에 지퍼를 달 때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달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위에다 하지 말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지퍼 끝이 어디로 오는지 한번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이쪽 끝에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핀 하나 고정시켜서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지퍼를 달 때는 내가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의 겉감에 지퍼의 겉이 닿도록 지금 이렇게 네, 마주 보도록 이렇게 포개놨어요. 그쵸? 이 지퍼 머리가 있는 지퍼 알이 있는 여기가 겉이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재봉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노루발을 교체해 줄게요. 드디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지퍼 노루발이 필요할 때가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끼우고요. 표시해 놓은 지퍼를 재봉할 건데 지퍼를 재봉할 때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저는 지퍼의 가장자리에서 한 0.6cm, 0.6, 0.7 그 정도 들어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루발을 내려서 내 노루발 끝이 지퍼의 튀어나온 부분과 위로 올라가지 않게 튀어나온 부분에 바로 옆에 위치하게 두면 그게 한 0.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직선 재봉할 거예요. 다시 아까 제가 움직여 놓은 바늘땀 크기 직선이니까 저는 0으로 하고요. 바늘 폭은 얘는 아까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지그재그해서 다시 직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재봉할게요. 여기선 되돌아받기 해야 되죠. 이거 할 때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요 노루발 앞부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지퍼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제 눈이. 저는 계속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여기를 요 정도에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핀을 빼고 네, 다 와서 다시 되돌아받기 하고 네, 이렇게 재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맞은편에다가 재봉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냥 오면 돼. 그대로 이렇게 지금 재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진 상태죠.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겉이 또 겉면에 닿는 거죠. 얘랑 똑같은 상태예요. 여기를 아까랑 똑같이 재봉하면 됩니다. 되돌아받기 하는 거 까먹지 말고 네, 끊어버리고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남은 지퍼 잘라버리지 말고요. 일단 뒤집어 볼게요. 지퍼를 열어서 쫙 다 엽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지퍼가 달려있고 이 앞부분에다가 우리는 상침을 할 거예요. 상침은 겉면을 보면서 요 겉감을 잡아주고 안쪽에 있는 요 시접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막 튀어나오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상침을 해볼게요. 이때도 아무래도 지퍼 날이 있기 때문에 지퍼 노루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퍼 노루발을 이제 좀 옮겨야 될 때가 온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퍼 날을 얘가 깔고 앉잖아요. 그럴 때는 지퍼 노루발을 옆쪽으로 옮겨서 이쪽에다가 끼워주고 네,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봉하려고 하면 어때? 지퍼 날을 얘가 깔고 앉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퍼 노루발이 양쪽으로 낄 수 있는 이런 바가 달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재봉을 해볼게요. 상침이니까 되돌아받기 해서 똑같이 가면 돼요.
자, 요렇게 지금 상침을 하니까 어때요? 되게 깔끔하죠? 뒤를 보면 두 줄이 생겼고 얘가 얌전하게 싹 가라앉았어요. 이쪽을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요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상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상침을 해볼게요. 아홉 번째는 이제 지퍼를 닫아서 보면은요, 얘를 지퍼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렇게 나는 하고 싶어. 그러면 요런 모양의 파우치가 될 거고, 나는 얘를 좀 요렇게 내릴래. 요렇게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파우치가 되는 거고, 나는 많이 내릴래. 나 이렇게 중간으로 내릴래. 요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퍼의 위치를 먼저 원하는 대로 잡으세요. 나는 요 정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요 정도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몇 센치인지 자기가 측정을 해보고 다시 뒤집습니다. 얘를 그대로 뒤집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이 정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옆선을 제봉하는데, 옆선을 제봉할 때 이런 이 상태에서 지금 옆선을 제봉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일까요? 왜냐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왜냐면 지퍼 날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옆선을 제봉하면 큰일 납니다. 그쵸? 얘가 없어졌어. 그래서 정말 정말 이거는 중요한데 너무 당연하지만 이거 까먹고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중간으로 열어놓고. 얘를 중간 정도는 열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양 옆을 제봉할 거예요. 직선 받기로 똑같이. 핀을 꽂아서 하면 더 정확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지퍼 날이 서로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제봉할 때좀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하다 보면 많이 삐뚤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새봉이들이라서 나는 이게 초보라서 내가 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퍼를 다는 게. 제가 좀 단디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제봉을 해볼게요. 여기서 노르발을 바꿔야 돼. 얘는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얘가 잡아주는 힘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삐뚤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 노르발로 바꿔줍니다. 1cm 할 거예요. 지난 3강에서 제가 0점 찾는 거 말씀드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봉틀에 0점을 찾으셨으면 거기 10이라고 써 있는 1cm 시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끝이 딱 닿는다 생각으로 가시면 일률적으로 1cm 간격으로 딱 재봉할 수 있을 거예요. 1cm 간격으로 되돌아받기 하고 재봉틀이 여기 지퍼 날을 지나갈 때 조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 얘가 날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면서 너무 빨리 지나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여기서 핀은 좀 빼줄게요. 얘도 빼고. 맞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저는 지금 이 지퍼 날을 지날 때이 부분이 혹시 약해질 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한번더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남은 여분의 지퍼는 지금 자르는 거예요. 그 전에 자르지 마시고요. 잘라버리고 지퍼를 끝까지 좀 열어서요. 이제 뒤집어 볼게요. 짜란. 어때요? 예쁘죠? 따라라라따. 완성! 지퍼 파우치 완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치를 내가 여기에 놓을 건지 나는 이렇게 더 내려서 놓을 건지 아니면 나는 위로 가는 지퍼 파우치를 만들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저는 왜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요거를 만들 때, 지금 만드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이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데, 나는 이 위쪽으로 가는 파우치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 바닥을 좀 입체로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 방법만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가 이렇게 바닥이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만큼 바닥이 생겼어, 그죠? 요거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 저는 지금 한쪽만 만들어 놨는데, 요렇게 납작한 파우치예요, 그냥. 요 바닥 만드는 방법. 자, 다시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뒤집었을 때, 이 바닥에서 시접분하고, 시접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가르면서, 그 뒤에 있는 요 바닥을 이렇게 만져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요거 어려워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바닥인데요. 이렇게 생긴 바닥인데요. 이 바닥에서 전 요쪽은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안 만든 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시접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이 바닥면을 살살살살 눌러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되고 얘도 벌어지면서 거기가 딱 맞게 됩니다. 요 재봉선하고 재봉선이 중심으로 양쪽에 삼각형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을 눕혀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을 결정할 거예요. 저는 지금 1.5, 1.5로 정했어요. 자, 자를 대고 보면 지금 이 가운데 선이 지금 여기인데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어볼게요.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선이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1.5, 1.5 이쪽으로 1.5, 이쪽으로 1.5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5 여기다. 또 여기 선에서 1.5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면 바닥이 여기가 1.5, 여기가 1.5예요. 그래서 여긴 삼각형. 이 선을 재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합이 3cm인 바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재봉해 볼게요. 네, 아까 그은 선 위로 재봉하면 됩니다. 되돌아받기 하고 다시 되돌아받기 하고 네 바늘을 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바닥이 생겼어요. 이 바닥하고 요 바닥 요걸 잘라내고 요런 거는 지금 우리 세봉이들이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바이어스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복잡해서요. 우리는 오늘 여기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둘게요. 요렇게 하고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떠냐면은 이렇게 바닥이 3cm의 바닥이 생겼습니다. 이쪽에도 생겼고 이쪽에도 생겼죠. 그러면 얘가 바로 입체 파우치예요. 이렇게 나란 여기 바닥 보이시죠? 납작하지 않고 나는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입체.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한 지퍼 파우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신기한 것도 있고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이 지퍼 파우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퍼 파우치 만드실 때요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만들어 보면 더 재밌고요. 처음에 이 지퍼 파우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퍼를 지금 여기서는 납작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봉할 때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우리 세봉이들이 하기에는 요 파우치가 상당히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퍼 부분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지퍼가 위로 올라오면서 지퍼를 박을 때그 부분이 지퍼 날끼리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봉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걸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요것도 트라이 해보시는데 해보실 때 여기 지퍼 날이 서로 어긋나면서 조금 틀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막 아쉬워 힘들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완성해 보시고 그 대신 요 바닥을 만들면 훨씬 더 귀엽고 실용적인 그런 파우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서 먹는 요 간식을 딱 넣었더니 사이즈가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딱 쓰더라고요. 맞춤이야. 아주 딱 맞았어. 짱이다. 그죠? 이렇게. 따라라라따. 그래서 딱 좋죠.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것도 동전 지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5강에서 뭐 재밌는 거 만들까 고민해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봉이들 숙제 잘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